밤이 깊었다. 늘 그랬듯이 TV를 켜놓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면 마일로가 품에 쏙 들어온다. 마일로 얼굴 쳐다보는 게 더 재밌어서 TV를 껐다. 마일로는 내 턱에 기대어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나 보다. 좋아, 마일로. 아침에 먹었던 추루와 저녁에 먹었던 참치식단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마일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재우려고 한다. 나는 보통 베개에 머리가 닿으면 3분 안에 잠들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이 카메라를 켜놓고 잠들 수 있다. 에타는 내 마음과는 달리 마일로는 잠들 생각이 없다. 겨드랑이를 간지럽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넉넉한 너비와 알맞은 높이에 집사턱을 거치대 삼아 기대어보는 마일로. 사실 마일로의 기름진 털 때문에 내 턱도 기름기가 폭발할 지경이다. 건성인 내 피부를 지성으로 바꿔주는 매직. 정말 고맙다. 고양이란 존재는 이렇게 여러모로 인간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 최근 입덕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마일로는 한때 길에 떠돌아다니던 길냥이였다. 마일로뿐 아니라 털복숭이들 대부분을 길에서 데려왔다. 지금은 말랑해졌지만 한때는 젤리의 굳은 살 때문에 무척이나 까칠했었다. 이 작은 발로 위험한 찻길에서 살았던 마일로의 과거는 저 커서 커발 이제는 희미한 추억이 되었다. 이렇게 만난 것도 묘연이겠지만 이 귀여운 생명체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길에서 떠도는 품종류들은 집사의 부주의로 인해 가출을 했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버려진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앙꼬는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길거리에 버려졌다고 한다. 평생 집사만 바라보고 사는 이 아이들은 우주를 잃은 기분일 것이다.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유기묘들의 묘생 역전을 보여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기묘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치고받고 싸워도 집안에서 싸우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묘생을 다하는 날까지 책임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니를 보면 고양이를 반려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말 좀 들어라. 참고로 잘 때는 고양이들 때문에 다리 펴고 자는 건 불가능하다.